SK47 반자동 주먹으로 8강을 깨부시고 4강도 깨부시고 결승까지 올라왔다. 부천 구강복식 AK47 김민준! 4강에서 너무나도 강력한 강자를 만나서 뜨거운 경기를 펼치고 올라온 내 주먹에 맞으면 어떤 주먹에 맞는지도 모르고 쓰러진다. 화곡동 복싱 바이러스 어쌔신 서창원! 자, 두 선수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승입니다. 결승은 3분 3라운드 룰로 진행됩니다. 자, 자, 드디어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자, 드디어 결승입니다, 여러분. 전역적으로 좀 회복을 한 쿠바 복싱의 이름이 뭐죠? 쿠바 복싱이 김준성 선수입니다. 아, 김준성 선수. 네. 어쌔신 선수는 좀 체력적으로 많이 지금 소모가 됐을 텐데 어떻게 할지 지금 1라운드는 조금 함색전을 펼치고 있네요. 네. 확실히 결승전답게 지금 네. 다 여유가 있습니다. 아, 네. 잽 좋고요. 두 선수 다 그 라이센스가 없는 송규 그냥 복싱 본인. 예예. 오.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느낌에. 아, 발을 보고 있네요. 약간 뭔가 펜스모션이 쓰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상대 선수로 하여금 예. 시선이 발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끔 하면 좋은 겁니까? 그 페인트 모션이죠. 어떤 동작이 나올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 뭐 배를 본다든지 목을 본다든지 발끝을 본다든지 이런 이렇게 변칙적으로 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1라운드는 예. 아직까지는 조금 반복적으로 해서 예. 지금 역사적인 펀치. 오, 지금 네. 왼손. 네. 확실히 서로 주고 받습니다. 네. 오, 크게 한 번. 동작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쌔신 펀치. 생활체육답지 않게 프로 경기를 보는 여유 있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쿠바 선수는 지금 여기 이렇게 좀 돌면서 예, 예. 예. 포인트로 많이 지금 점수를 따고 있지 않나. 네. 예. 저지들이 예, 예. 다 이제 그 아마 그 선수들이기 예, 예.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분명히 이거 타격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1라운드에는 조금 더 쿠바 복싱 AK 선수가 중요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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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점수를 좀 더 2라운드. 아직까지 승기를 누가 잡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에 좀 승기를 잡는 선수가 좀 더 승리에 유리하지 않을까. 네. 1라운드는 쿠바 선수가 조금 앞섰다고. 예, 예. 타격면에서는 앞섰습니다. 그걸 의식하는 선수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업하고 있는 네, 잘하네요. 공작이 화려하진 않지만 효율적인 네. 네. 공격을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라 그 네. 머리를 잘 어쌔신 선수가 네. 머리를 잡기가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안 풀리는 거라는 네, 아무래도 예, 순수 그냥 꽃이 동호인으로서는 연손잡이를 상대하기 드물죠. 그렇죠. 어우, 네. 그대로 갚았습니다. 네. 이런 펀치 하나가 승기를 뒤집는데 또 큰 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네. 역시 한 방이죠. 네, 그렇죠. 오, 네. 이번 2라운드는 어세이징 선수의 타격이 좀 더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세컨의 지시가 예, 예. 적극적으로 인파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리야 차가 AK의 사이즈 선수 예. 아웃풋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서 포인트를 얻고 있습니다. 어세이징 선수 예.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어우. 이게 아, 링을 굉장히 넓게 쓰네요. 예. 예. 일반인들이 저 정도 복싱을 하려면 얼마나 운동을 하면 계속 두 선수 3년을 하지 않았을까요? 생각이 들어요. 말이 상할 체육이지. 네. 옆으로, 옆으로, 그래. 그렇지! 날 보고 가라앉습니다. 자, 이제 손에. 만 하는 게 아니고 적절히 들었던 나와서 효과적으로 펀치를 얻고 있습니다. 자, 결승전 나왔습니다. 아, 나이스 스테이트 다들 이거 기아는 때리기 위해서요. 하나, 마지막이니까 손을 내줘. 쫓아가 옆으로 가야지. 어세이징 선수가 적극적으로 펀치를 잽을 활용했네요. 그렇지. 앞선 주면서 라이트가 올라가네. 오, 양 위험했습니다. 가볍게 묶어봐, 가볍게. 그렇지. 다시 들어가면서 내 몸을 잡아. 전차 공격, 네, 고맙습니다. 다시 또 자, 이번 라운드 이기는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게 될 것 같은데,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화끈한 연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유, 우리 애기들 지금 이긴 것 같은데. 대차 안 나왔어. 대차 안 나왔어. 대차 안 나왔어. 자, 이제 1분 가까이 남은 것 같은데. 네, 예, 오. 네, 봐봐. 아, 두 선수 진짜 팽팽하네요. 네. 모두가 우세하다고 네.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강박입니다. 네. 자, 두 선수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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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사의 모두 공격. 신경쟁입니다. 네. 자, 30초. 자,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지금 이기는 선수가 승리하게 됩니다. 내려오라고. 자, 나이트. 나이트.
이것도 좀 한번 긁고 싶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아, 맞죠. 차분한 뒷손으로 하시죠. 자, 마지막. 보내라고. 아,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토너먼트를 지금 계속 8강부터 진행을 했거든요. 계속 패자 인터뷰를 항상 먼저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패자 인터뷰를 먼저 하는 이유는 항상 경기를 뛰면 승자만 인터뷰를 하고 패자가 내려가잖아요. 그게 좀 저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패자 인터뷰를 했더니 지금 7명 선수가 다 인터뷰를 했죠. 그리고 오늘 인터뷰 둘 다 했으니까 모든 선수가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패 지금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지들 보여주십시오. 자, 오른쪽이 흑, 이쪽이 흑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백입니다. 자,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공정하게. 자, 승부는 하면 3, 2, 1만 같이 외쳐주십시오. 자, 과연 승부는 3, 2, 1! 자, 잠시 흑, 흑,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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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4대4. 연장전 1라운드 갑니까? 잠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1라운드 연장! 오! 이야, 기가 막히는 지금 연출하지 않았습니다. 연출하지 않았습니다. 얘긴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렇죠. 네. 체력적 준비. 때문에 네. 박스. 땡 치자마자 아마 바로 서로 이렇게 화끈하게 치지 않을까. 네. 네. 아, 역시. 좋아. 먼저 해. 한 방에 승기를 잡는 겁니다. 단 한 방에. 네. 아, 에이키 선수 하나 챙겼습니다. 네. 땡기고. 자, 뒷손잡을 레프트까지 쫓아가. 아, 진짜 이거 누가 이겨도. 예. 네. 체력도 떨어졌지만 성남이가 해봤기 때문에 지금 좋습니다. 아, 이거 모릅니다. 이것도 저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너무 팽팽하고 서로 누가 승기를 잡았다고 하기가 좀 힘들겠습니다. 네, 네. 지금 한 방울 떨어지는 게 느끼는 건데 그렇게 말해주지 않네요. 저지들도 완전 집중을 해서 보셨습니다. 레프트를 한번 넣었습니다. 라이트 공성하는 일어났네요. 아, 이쯤에서 한방 터져세요 하는데, 아, 이거 이렇게 끝나면 승패가. 그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상장 거기 다, 여기 있다, 여기 아래. 라이트 스트레이트, 라이트 스트레이트 수도했습니다. 또 다시 응수합니다, AK. 네. 30초 남았습니다. 30초. 가까이 가서 밀어봤습니다. 자,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자, 마지막입니다. 아, 지금. 아, 그 후반에서는 지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과연 승부는 3, 2, 1, 누구? 백! 백! 무승부! 백! 백!
자, 준우승, 우승, 둘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